이번 에피소드는 자율경찰서에 관한 것입니다. Autonomous Police Office죠. 기본적으로 우리 작성할 뉴럴 네트워크는 구글 서비스의 클라우드 비디오 인텔리전스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.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 뭐냐니까 동작을 파악하는 거예요. CCTV 등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파악하는 거죠. NTT에서도 비슷한 걸 만들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, 혹은 뭐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, 혹은 뭐 강도를 하는지를 CCTV로서 촬영을 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많은 스크린이 있는 상황실에서 사람들이 도시 내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그렇게 해서 경찰서의 일부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을 해보게 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작성하는 코드는 뭐냐니까 이거는 액션을 디텍션하는 거죠. 디텍션인데 일종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의 혹은 물건, 사물, 자동차나 사람 등이죠. 피플이나 뭐 카나 뭐 기타 뭐 등등등의 어떤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해낼 수 있는 CCTV를 도시 내에 설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용하는 건 CCTV입니다. CCTV를 도시 내에 쭉 배치하는 거죠. 이것이 이제 각 빌딩이나 뭐 길이나 뭐 기타 등등의 장소에 CCTV가 설치되고 이 CCTV로서 사람들이나 기계 장치 등의 행동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그 이상 징후의 종류를 결정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인지 뭐 혹은 뭐 범죄인지 등등을 판단하는 거죠. 이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는 비디오죠. 비디오 스크린이고 아웃풋은 어브노멀티를 있죠. 어브노멀 비정상적인 상황하고 그리고 아이덴티티입니다. 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하고 그리고 또한 아웃풋이 또 있죠. 뭐냐니까 처치하는 거죠. 그걸 뭐라고 카운트 액션. 범죄 같으면은 뭐 무장한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해야 되고 사고 같으면은 119가 출동해야 되겠죠. 그와 같은 카운트 액션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이 우리가 작성할 뉴럴 네트워크입니다. 사용하는 것은 뭐 예전과 다름없이 구글 서비스입니다. 구글의 클라우드 비디오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인데 이걸 이용을 할 겁니다. 이용을 해서 이게 정확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성능인 것은 아닌데 요걸 좀 우리가 살좀 만지작거려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모형을 도출해 보겠습니다.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. 이렇게 해서 경찰서 자체를 완전 전부를 자동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일부를 자동화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.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면 법원, autonomous 법원, 자율법원이죠. 자율법원 시스템의 기본적인 이게 토대가 될 겁니다.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